전국을 휩쓸고 간 비가 대부분 그친 뒤 막바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결 견딜만한 더위라며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건강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의정부 울진의병원 응급의학과 양희범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시기적으로는 사실 온열 질환을 걱정할 때는 지난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름 더위가 모두 물러났다고 생각하는 건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증상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생기고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경련,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빨리 신속하게 시원한 장소로 옮긴 다음에 물이나 이온 음료를 주면 대부분 호전이 되고요. 간혹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높아서 아주 위험한 열사병은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에 옮겨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을 싼 수건이나 찬물을 적신 수건을 환자의 몸에 갖다 대고 부채질이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네, 올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찾아오다 보니까 체력도 더 빨리 지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좋은 음식으로 체력 보충 잘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손실된 후에는 수박이나 참외, 자두, 오이 등 제철 과일과 채소로 수분과 당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철 과일과 채소는 수분과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부추 등 이런 이제 제철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비빔밥이나 겉절이를 활용해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위장이 약하시고 설사가 잦으시다면 여름 과일의 섭취를 적당히 하시고 껍질이 부드럽게 벗겨지는 복숭아나 바나나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먹는 만큼 잘 자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면 장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부터 이어진 더위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어서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스커피 등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울진의병원 응급의학과 양희범 교수였습니다.